팀을 연패의 수령에서 건져낸 멋진 호수비였습니다. 김호령, 이우성 두 선수의 두 경기 연속 이어진 이른바 끝내기 수비. 덕분에 안방에서 세 게임 연속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는 팀 순위 5위로 4위 KT를 한 경기 차로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와의 3연전 내내 경기 중반까지는 끌려갈 정도로 팀 전력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이번 주 맞상대는 최근 10경기 9승 1패로 가파른 상승세의 3위 팀 LG. 원정 경기에 올 시즌 상대 전적도 2승 5패로 밀리고 있어 기아로선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좌타자가 많은 LG 타선을 상대로 기아에서는 양현종과 판원, 이의리 선수가 선발로 등판할 것으로 보여 이들 왼손 투수들이 상대 타선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기아에서는 양현종과 정혜영, 나성범 등 9명이 올스타로 선정돼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선수를 출전시킵니다.